서목크림. 안녕하세요. 서목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스케치를 조금 더 쉽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오늘 제가 가지고 온 거는 이 커피포트를 가지고 왔거든요. 이 그림을 어떻게 조금 더 쉽게 그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기 솔직히 뭐 자가 있으면 핸드폰을 이렇게 그어서 하고 싶잖아요. 왜 가로와 세로의 위치만 알면 조금 더 그리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내가 마음에 드는 사진을 가지고 와서 그릴 때 그냥 이렇게 그리면 좀 얼마만큼의 크기인지 잘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편집을 해서 그리는 방법이 좀 쉽더라고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먼저 이게 에디트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디트로 들어간 다음에 확대시킨 다음에 여기에 보면 점이 이게 세 칸짜리가 있어요. 핸드폰마다 다를 수가 있는데 저는 아이폰이라서 혹시 이런 기능이 있으시면 써보시라고 제가 알려드리는 거거든요. 프린트를 해서 자로 이렇게 줄을 그어서 그리는 방법도 있으니까 한번 제가 이렇게 그리는 방법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점을 세 개짜리의 점을 누르시면 이런 마크업이라는 글자가 있어요. 이걸 누르시면 자 모양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모양을 터치를 하시면 자가 이렇게 나와요. 자를 이렇게 90도로 옮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화면을 조금 더 키우시는 거죠. 그리고 자를 옮기고 일단 전체적인 크기를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 여기 포트의 주둥이 끝나는 부분에 자를 갖다 대서 저는 빨간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그으시면 자가 그어져 있죠. 선이 이렇게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코너에 내가 갖다 대면 위와 아래의 위치를 파악하게 될 수가 있겠죠. 다시 빨간색으로 선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그어주시면 이렇게 표시가 나요. 그리고 다시 한번 더 왼쪽에 라인을 이렇게 꺾이는 부분 있죠. 시작하거나 끝나는 부분 모서리에다가 갖다 대고 다시 이렇게 표시가 되겠죠. 그리고 화면을 조금 더 작게 하셔서 당겨셔서 한 번 더 그어주시고 그러면 전체적인 크기를 조금 보기가 쉽겠죠. 그리고 이거를 자를 가로로 놓고 그림을 확대시켜서 다시 한 번 더 이게 뚜껑이 얼마만큼의 높이가 올라왔는지 가로로 한번 라인을 그어서 체크를 해볼게요. 손잡이 부분이 이 라인보다 조금 더 위에 올라가 있죠. 이걸 확인할 수 있었고 손잡이의 끝이 포트랑 어느 정도까지의 연결이 되는지 수평으로 그어서 이렇게 보면 위치를 알 수가 있겠죠. 그렇죠? 여기 본체에 손잡이가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 얼마만큼 높이에 와 있는지 알 수가 있겠죠. 만약에 틀리면 다시 뒤로 가기 여기 보면은 화살표가 있어요. 뒤로 가기를 다시 한번 해주시면 없어지죠. 다시 한번 더 질을 낮춰서 그어주시고 그리고 손잡이의 끝부분을 그어주시고 바닥에 그어주시고 다시 한번 더 여기 모서리에 이렇게 한번 그어줄게요. 그리고 손잡이의 끝도 한번 긋고 그리고 다시 여기 자 모양을 터치하면 자가 들어가 버리죠. 다시 자를 꺼내고 싶으면 터치를 하면 자가 나와요. 다시 자를 지울게요. 그리고 이거를 done 하면 다시 한번 더 done 하면 이게 저장이 된 상태로 제 갤러리에 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크기를 한번 라인을 그어서 알아보는 법이 있어요. 이걸 가지고 한번 사진을 옮겨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쉬우시죠? 만약에 컵까지 그리고 싶으시면 자를 가지고 컵의 위치까지 다 그어주셔도 되겠죠? 그러면은 컵까지 그릴 수 있는데 오늘은 제가 커피 포트까지만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일단 먼저 네모를 이렇게 그어주시면 되겠죠. 수직으로 먼저 전체적인 위치를 잡아주셔야 돼요. 정확하게 똑같은
칸을 만들지 않아도 돼요. 그냥 비슷하게 한 요 정도? 한 요 정도 하면 될 것 같다라는 걸 처음에는 짐작으로, 눈짐작으로 처음에는 시작을 하거든요. 그리고 계속 재면서 위치를 확인해 나가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한 요 정도? 그쵸. 그리고 몸체의 반은 요 정도 전체적인 길이에서, 그죠? 이렇게 바닥이면 여기서 한 요 정도? 좀 되겠네? 그죠? 그럼 손잡이도 요 정도에 시작 끝나게 되겠죠? 그리고 몸체에서 요 정도, 이게 가운데에 손잡이가 있으니까, 그죠? 이렇게 위치를 조금씩 올려주는 거죠. 그리고 칸 안에 맞춰서 전체적으로 그림을 그려나가시면 되겠죠. 그쵸? 이렇게. 그리고 요거는 한 요 정도. 그쵸? 정확하게 재고 싶으시면 뭐 자를 가지고 몇 번의 간격으로, 몇 센치 간격으로 쫙 긋고, 그리고 여기서도 자를 쫙 긋고 이렇게 하면 똑같은 그림으로 그릴 수가 있겠죠. 근데 그림이라는 게 전체적인 비율이 맞고 전체적인 같은 크기가 맞으면 괜찮아요. 이런 식으로 대충 위치를 잡아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쵸? 이쪽에서 조금 더 들어가겠죠. 전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직선으로 잡아 나가주시는 거죠. 이렇게. 여기 곡선도 직선의 모양으로 잡아 나가주시는 거죠. 먼저 다 각을 깎아주시면서 잘 안 보이지 않으면 확대를 시켜서 해주시면 돼요. 여기 보면 안 보이는 그림자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도 놓치시면 안 되겠죠. 위치가 나오겠네요. 그쵸? 여기서 만나게 되고. 자. 이제 여기서도, 그쵸? 반에서 약간 위에, 반에서 약간 위쪽으로 여기서 만나겠네요. 기울기 확인하고, 여기 전체적인 크기는 요거보다 조금 작은 느낌이니까, 한 요 정도? 요거보다는 조금 작으니까 요 정도 될 것 같아요. 기울기 확인해 주시고 직선으로 이런 식으로 그어 주시면서 요거는 요거보다 조금 더 높이, 그쵸? 이 길이는 이 길이보다 좀 더 넓게. 살짝 기울어져 있네요. 그쵸? 요거는 이 라인에서 살짝 위에 이렇게 시작이 되겠네요. 그쵸?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잡고 난 뒤에 오늘은 안을 그리지 않고 아웃라인만 그려서 형태를 파악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이게 네거티브 드로잉이라고 하는데요. 안을 면을 보는 게 우리 실루엣을 보면서 형태를 잡아 나가는 거 있죠. 그래서 우리 그림자 놀이 한 것처럼 그림자 놀이 보면 실루엣밖에 없잖아요. 안에 막 복잡한 사람의 얼굴이라든지 옷자락이라든지 이런 게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형태를 조금 더 파악하기가 쉬워요. 이 네거티브 드로잉을 하게 되면 여기 안에 복잡한 것 때문에 우리가 외곽으로 그려진 이런 것들을 놓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형태가 틀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외곽을 또 잘 볼 줄 알아야지, 그리고 공간, 이 사이에 얼마만큼의 공간이 떨어져 있는지, 공간이 떨어져 있는지를 아셔야지 내가 어떻게, 어디가 틀렸고 그리고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안에는 여기 외곽만 정리되면 쉽게 고쳐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전체적인 큰 형태가 틀려 버리게 되면 솔직히 안에를 아무리 잘 고쳐도 형태가 틀려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 외곽만 한번 딸 거예요. 안에는 그리지 않고 외곽만 한번 따라 그려 볼게요.
전체적으로 그리고 난 뒤에 화면을 이렇게 키우셔가지고 천천히 여기 안에 있는 공간을 확인하면서 한번 그려나가 볼게요. 사진처럼 이렇게 라인이 그려져 있다면 보시게 되면 여기서부터 기울기 확인하시고 여기 안에서의 공간 있죠? 작은 각도지만 이런 것도 또 확인하시면서 그려나가시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요거는 쭉 들어와서 여기서도 조금씩의 각도가 있죠? 이런 거를 확인하시면서 들어가시는 거죠. 이렇게 여기 네모 안에서의 공간 있죠? 이런 거 여기 네모 안에서의 공간 확인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쭉 이제는 곡선을 사용해서 시작하시면 되겠죠. 여기서도 꺾임이 있고 여기 곡선으로 들어왔다가 꺾임이 있어. 이렇게 보시면 조금의 꺾임이 있거든요. 이거를 확인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들어갔다가 다시 한번 꺾여서 내려오죠. 그리고 들어가서 다시 나오고 이 공간을 또 보시는 거죠. 이렇게 보니까 조금 더 잘 보이시죠? 공간이 얼마만큼 내가 들어가는지. 지금 제가 여기 부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 그리고 나서 조금씩 이제 옆에 보면 볼트 있잖아요. 이 부분. 이 부분도 이런 식으로. 이게 되게 거슬리면 이거 라인을 지우고 하셔도 돼요. 저는 그냥 놔두고 할게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 다음 여기도 요거와 요거와 연결이 되겠죠. 이거와 이게 연결이 되니까 조금 더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네. 여기서 옆면이 살짝 보이고, 그렇죠. 다시 한번 더. 여기 이제 하나 공간이 하나가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한번 꺾이고, 그러면 여기서 만나는 부분에서 한번 더 꺾이고, 그럼 이 공간을 보시면 되는 거죠. 여기서도 조그만의 공간이 있어요. 여기서 한번 꺾여서 여기 수평이라서 보면 살짝 이게 공간이 있거든요. 이 공간도 확인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한번 꺾여서 그렇죠. 여기 수직에서 조금 안으로 들어가게 되겠네요. 조금 올라와서 그리고 여기서도 한번 꺾이고 꺾이고 약간 비스듬한 수직 그리고 살짝 꺾이고 그죠? 다시 한번 더 여기 그럼 여기도 공간이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제가 지금 그림을 그릴 때 여기 그리고 여기 그리고 막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쭉 라인 따라가고 있죠. 이게 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여기 그리다가 여기 한번 그려볼까? 아니요 이거 그려볼까? 이렇게 해서 하면 되게 헷갈려요. 천천히 내가 순서대로 라인을 따라서 쭉 따라 올라가시다 보면 여기까지 완성하게 될 수 있으니까 천천히 따라와 주세요. 이 공간 뾰족한 거 우리가 그림자 놀이 한다고 생각하고 이거는 직선이 아니라 약간 곡선이 있어요. 곡선을 주고 여기도 꺾여서 여기서도 보면 쭉 내려오는 게 아니라 살짝 튀어나왔다가 그렇죠? 내려갔다가 그리고 여기서도 살짝 여기서 보면 쭉 내려왔을 때 한 요 정도 튀어나오죠. 이 공간 있죠. 전체적인 공간 여기 수직으로 내려왔을 때의 이 공간을 보시게 되는 것도 중요하죠. 이거 수직이 아니라 살짝 기울어져 있어요. 한번 꺾이고 여기서 한번 다시 올라가는데 살짝 들어갔다가 여기서 살짝 곡선이 연결이 돼요. 쭉 올라가는 게 아니라 살짝 커브 돌고 살짝 한번 꺾이게 돼요. 손잡이 그리고 이렇게 또 기울기 확인하면서 그러면 여기 쪽 안에서의 공간이 보이실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되면 확연하게 표시가 좀 잘 나고 있죠. 이렇게 확인을 하면서 천천히 그림을 그려나가시면 형태가 그렇게 틀리게 그려지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연습을 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것도 꺾여서 이거는 우리가 한번 쭉 들어가 볼게요.
거의 다 왔어요. 그쵸? 여기서도 한번 들어갔다가 많이 기울어지지 않았죠? 살짝 커브 돌고 커브를 살짝 이렇게 하면 됐어요. 여기도 공간을 한번 볼게요. 여기 들어가는 거 그쵸? 어때요? 이렇게 한번 그려보니까 훨씬 더 공간이 잘 보이시죠? 이런 공간을 활용해서 형태를 잡아 나가는 것도 하나의 좋은 연습이거든요. 그래서 안에 너무 많은 복잡한 그림이 있을 때는 안에 거를 신경 쓰지 마시고 외곽을 보는 연습을 많이 한번 해보세요. 꽃 그림도 많이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안에 되게 복잡한 꽃잎을 생략하고 외곽의 라인을 조금 더 신경 써서 보시는 연습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어려우면 뭐 간단한 레몬이나 배나 사과나 이런 걸로 해서 뭐 잎사귀가 달려있는 사과 같은 경우에도 조금 더 쉽게 그릴 수 있잖아요. 이런 거에서 이렇게 만약에 되어 있다면 이런 공간을 보시는 거죠. 이런 공간을 활용해서 형태가 내가 잘 잡아 나가고 있는지 체크해 나가면서 그려나가신다면 그림을 그리기가 훨씬 더 수월하실 거예요. 그리고 형태가 내가 어디가 틀렸는지 눈에 확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다음에는 또 다른 좋은 방법으로 한번 스케치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해주세요. 감사합니다.